미국 내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꼽히는 아리조나주에 있는 세도나 데빌스 브릿지로 산행을 떠납니다. 이제 팔콘가스로 돌아갈 때는 첫 우회전 여기로 가야 됩니다. 왼쪽이 드라이크 사람들이 여기로도 걷고 뭘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데빌스 브릿지는 여기서 왼쪽 삼거리에서 왼쪽. 드라이 크릭 1.32마일 걸어와서 제가 캠핑하거나 차로 가는 사람 계속 드라이 크릭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우리는 9915번 데빌스 크릭 트레일로 갑니다. 한참을 걷다가 우리 손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흰색과 보라색 반점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볼텍스 기가 센 곳이라는데, 그래, 나중에 보니 그것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세도나에 들려서 그런 이상한 피부 색깔 변함을 보신 것은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라이언 내셔널 파크의 엔젤스 랜딩처럼 여기도 지금 마지막 코스가 이 돌 계단 장난 아니네요. LA에서 3박 4일로 여행 오신 한국부 분들이 저희 이 동영상도 찍어주시고요. 또 본인이 정성 들여 짜온 그 계획표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데빌스 브릿지. 흑사리 같은 까만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이번 2주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주 국립공원 돌기 여행에 세도나는 이만기 프라이티 트레일 헤드에서 시작해서 가서 자샤 트리 내셔널 파크 여행 중에 만난 분들의 추천으로 세도나를 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1마일을 데빌스 브릿지까지 갔다가 여기서 한 30분 쉬고 다시 여기로 와서 왔던 길로 오지 않고 여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리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총 5마일, 그리고 가득 고도가 600피트, 그리고 총 산행시간이 3시간.